정직, 신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그동안 드렸던 유망주 얄짤없이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불투명해서 그동안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유망주도 좀 괜찮을지 궁금해지는데 어떨까요? 자, 뭐 일단은 우리가 손절이 또다시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 손절 나온 종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HB 테크놀로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2,850원에 제가 매수가를 드렸는데요. 손절가가 2,700원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결과치가 좀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을 조금 끊어주는 게 맞아요.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상 2,700원을 지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손절로 조금 대응을 하시고 대신 이 종목을 손절하셨던 분들은 제가 꼭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다시 한번 더 복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똑같이 같이 했던 종목군 중에 우리가 수산중공업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종목군 같은 경우 오늘까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7% 이상을 달성을 했고 지금 바닥권에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종목입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 애들을 예를 들어서 애들이 가끔씩 아빠 무슨 종목 샀어? 무슨 주식 샀어? 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아빠, 삼성전자 샀어. 그러면 이제 아는 기업들이잖아. 근데 수산중공업 샀어. 그러면 아, 수산시장이 있는 거야? 또는 시장에 있는 종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왜 이런 뭐랄까요? 제가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상당히 정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트한 종목 자체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대선주라든지 뭐 지금 보면 시장이 움직이는 경업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도 안 좋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많은 욕심은 내지 마시고 여기에서 일단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유를 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2,000원 뭐 이런 자리까지는 조금 더 들어와 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인선이엔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엔티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인데 이게 매수가가 이제 5,000. 네. 요 기업이 5,95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냥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좀 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좋은 일을 하는 기업, 그 우리가 사실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뭐 폐기물 처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름만 들어도 조금 껄끄러운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그 기업이 그만큼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충분히 개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타고 그런 종목 자체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량한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동반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종목군 지금도 15% 이상 올랐지만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대신 이 종목에 대한 AS는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연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자, TK 케미칼이 오늘까지 약 80%가 조금 넘는 수익이 올라왔는데 자, 뭐 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 기업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판덱스. 네, 맞습니다. 요 기업이 바로 스판덱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증권투자 상담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테마 말고 핵심적인 기술적인 혁신을 담은 내 생활에 체감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가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의 메가트렌드가 바로 갤럭시 시리즈였고 그러면 효성이라든지 TK 케미칼에 대한 이런 메가트렌드는 바로 이 스판덱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스판덱스 소재가 정장에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소재 자체가 내 생활과 떨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주가는 80%, 1,800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 앞에서에 대한 이런 트리거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대신 이 TK 케미칼은 제가 방송 중에 계속적으로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 눈 뜨지 마시고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랄 거고요.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외 변수 여전히 취약하고요. 남북 경협이나 일부 테마주 계속 급등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쏠리고 있습니다. 5일장 혹은 내일장 어떤 대응 전략 유효할까요? 자, 일단 오늘은 관망에 대한 심리를 우리가 함께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오늘 미국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금리 역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곧장 급락하면 시장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좀 더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내일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돼 있어서 저희가 잠시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닌 정치 테마주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내일 상 간다, 적중 100% 이런 얘기 오가는데요. 정치 테마주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새빨간 투자 가능할까요? 저희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루 전문가의 강연의 일정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성남에 뜹니다. 개별주 장세, 산타는 어디로 올까? 방송에서 못다 얘기한 유망주 궁금하신 분들 12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홀 1층으로 가시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02077-623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루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리죠. 시장 녹록지 않습니다. 대응 잘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